오이더 수학, 사인원과 지의 변화. 지금 지구 기준으로 XYZ를 하면 이 부분이 지축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정점이면 이 부분이 X. 다음에 이쪽이 Y축. 3차원을 놓고 보면, 지금 각도 대략 이 라인이 얼만큼 기울어지냐? 요 정도로 기울어집니다. 요 각도. 이 기울어진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은 지금 전체 원이 이렇게 생긴 원이 이쪽으로 세타만큼 전체적으로 세타만큼 동일한 각도로 기울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기울어지는 하나의 원이 나오고, 여기도 기울어지는 수없이 많은 원이 나옵니다. 이런 원이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기울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사인원입니다. 반지름, 요 지점의 높이, 그리고, 중심 자체는, 적도에 있기 때문에, 반지름이, 사인 원 얘가 R 점 사인 원 A인 R 원 사인 원에 Z값의 변화. Z값은, X 이꼬르 0이고, Y값은 변하지 않고, Z값만 변하는데, Z값의 변화 값은, 이게 기울어지고 있기 때문에, Z값은 여기서 이쪽으로 기울어질 때, sin1에서, 요렇게 각도, 수직이 되는 각도로 기울어지는데, 이때 요점 x의 변화는 각도, 기울어진 각도에 따라서
높이가 되기 때문에 사인. 그 다음에 높이의 변화는 코사인이 됩니다. 그러면 수식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차적으로 x 이퀄 0일 때 x 0일 때 y 가승 플러스 가승 이꼬르 아래 가승인 1. 이 1은 일종의 기준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준원. 자, 이 1이 Y축을 기준으로 세타 각만큼 Y축을 기준으로 회전할 때 Z의 변화, G의 변화는 자, Y축을 기준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Y값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Y값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Z값이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 이렇게 요게 지금 Z고 수없이 많은 원의 ZY축에 의해서 형성되는 원이 있는데 요렇게 이렇게 세타만큼 이쪽은 X축이 되겠죠. 일단 Y값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Y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원이 요 값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Z1이라면 요 점에서는 X 역시 처음 출발할 때 X가 펜이 있으면 좋을 텐데 0입니다. 0.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세타 각만큼 회전을 했을 때 얘는 Z2 X1 ZG2의 값을 갖게 됩니다. Y1은 동일하고 Y1은
처음 변화 뒤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어떻게 높이가 변했나? 요렇게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직각이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x는 사인이 될 테고, x의 값은 사인의 각이고, 그 다음에 이 높이는 g의 값은 코사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요 r1은 equal g1이 되겠죠. 똑같은 값이니까 r1은 g1이 되고, 이 G1은 지금 의도의 높이와 같습니다. 의도의 어느 한 점에 갖는 의도의 높이. 그러니까 의도의 높이가 A라고 할때 사인 A 알이 됩니다. 사인 AR. 이렇게 기본적인 룰을 가지고 어떤 기울어진 원이 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다시 정리하면 Y 값은 변하지 않고 Z1은 equal R1이 되고, R1은 sin A, 아이고. A의 R이 되고, A는 의도값. A는 의도값이다. 자, 그럴 때 G2는 G2의 값은 코사인 세타의 R1 equal cosine 세타 곱하기 sine AR이 됩니다. X1은 sine 세타 R1이 되고, 얘는 사인 세타의 반지름 사인 A R이 됩니다. Y의 값은 변하지 않은 Y1의 값은 처음부터 코사인 A R이었죠. 그렇다면은 좌표 변환 X가 0, 그 다음에 Y1 G1은 사인 1을 돌렸을 때 변환 값이 는 X1,
y1은 그대로 z2로 변합니다. 이거 입고로 아까 위에서 구해진 값을 보면 x1은 sin 아 그냥 카피하면 되겠네. 수원은 요거고 y1은 코사인 AR 카피 그다음에 g2는 따라서 g의 변화값은 동일한 반지름에 코사인 코사인 b가 되고 차이값은 사인 b가 된다. 원을 y축으로 돌렸을 때 각각의 좌표 변화는 높이는 다시 말해서 높이 g 값은 코사인 b로 그다음에 높이의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x값은 sin b가 된다. 그러니까 쉽게 위치를 변화 위치를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특정 위도에 따른 특정 위도라는 거는 높이가 정해진 특정 위도에 따른 경도는 x1과 y1의 값을 갖는다. x1, y1의 값으로 구할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